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데이비드 이노우에님과 바다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눈 옆에 있는 눈가주름을 발라도 괜찮나요? 코에 바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가요? 이노우에님은 일본 분이신가요? 곤니치와. 눈, 코, 입에 바르지 말라고 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눈, 코, 입 피부 자체에는 바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 코, 입 안에 있는 점막에는 바르시면 자극이 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점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끈끈하고 부드러운 막 같은 부분인데, 우리 얼굴에서는 눈 안쪽이나 콧구멍 안쪽, 입술, 그리고 입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피하시고 그 주변에 눈가나 코, 그리고 이제 입술 주변은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전무루님과 채송화 들풀꽃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티바 A연구, 처방 있어야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레티노이드계 약들은 전문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실제로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티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상품명으로 레티네이로 태국에서 직구를 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디페링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직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용법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딸 바보 아빠님,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은 디페린 사용해도 되나요? 손상된 피부나 화상,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레티노이드를 쓰게 되면 자극이 되어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손상된 피부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좀 지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낭염에는 디페린이 염증을 줄여주고 모공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모낭염에 대해서는 병원에 꼭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은주님, 디페린겔을 사용 중인데 짜기 쉬운 알갱이 진 좁쌀 여드름이 사용 전보다 더 많이 나서 혼자 짜기도 쉽지 않은데 세수할 때 오돌도돌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중단해야 할까요? 계속 사용하면 나아질까요? 레티노이드 연고를 쓰고 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퍼지 피리어드라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퍼지 피리어드는 세포 회전율이 증가하고 막혀있던 이제 피지나 각질들이 제거되고 모공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많아 보이는 현상인데요. 따라서 우선 몇 주 동안 이제 꾸준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KKK님, 선생님, 제가 평상시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잘 되는데요. 이런 피부는 아예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안 된다면 이런 피부인 사람은 어떤 종류로 노화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레티노이드계 연고를 처음 쓸 때는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좁쌀만큼만 짜서 보습제와 함께 처음에 써보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자극감이 든다면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입니다. 하루 2회 세안을 하시고 자극감이 적은 보습제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것이 노화 방지를 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장님, 안녕하세요. 코 블랙헤드나 모공을 줄이는데 디페린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디페린이 모공을 열어주어서 모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공을 열어주면 모공이 왜 줄어드나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미 생긴 모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모공의 크기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라는 게 피지랑 각질들이 입구를 막아서 피지가 쌓이면서 커지기 때문에 이런 레티노이드계 연고를 써서 모공을 열어주게 되면 모공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써니님, 스티바 A 눈가, 눈 및 눈옆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 집에만 있을 시에도 선크림 발라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눈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쓰도록 하십시오. 레티노이드계 연고는 자기 전에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낮에 바른다고 가정하시면 창문 가까이로 자외선을 쐬지 않으신다면 선크림을 안 바르셔도 됩니다. 이동키님, 크레오신티랑 에피듀오겔 같이 발라도 되나요? 가능하면 어느 걸 먼저 발라야 되죠? 유유. 먹는 항생제랑 이소티논도 같이 복용하고 있는데 다 써도 상관없나요? 네, 크레오신티는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이고, 에피듀오겔은 벤조일 퍼옥사이드와 아다펠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을 함께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먹는 항생제 또한 에피듀오겔과 함께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먹는 레티노이드계 약으로서 아다팔렌과 성분이 겹치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쓰신 걸 보면 여드름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효과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은 부작용이 많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심한 형태의 여드름 같은 경우 먹는 항생제와 에피디오겔 그리고 바른 항생제를 병행하시고 아니면 먹는 레티노이드계 약만 하나만 먹는 것 둘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민트초코님, 쌤! 여드름 예방을 목적으로 에피디오겔을 평소에 발라도 상관없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바르시면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진님, 에피디오겔이랑 에피디오 포르테겔이랑 효과가 같나요?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에 발라도 되는 거죠? 네, 두 제품 같은 성분인데 에피디오 포르테겔에 아다팔렌 성분이 3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쓰시는 분은 에피디오겔을 쓰시는 것이 좋겠고 본인이 쓰셨는데 자극감이나 이런 게 많이 심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에피디오 포르테겔을 계속 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지유연님, 저 혹시 노스타나겔이랑 같이 발라도 되나요? 평소 세안하고 로션 바르고 노스타나겔 바르는데 언제 바르는 게 좋을까요? 네, 노스타나겔은 흉터 치료제인데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스티바A와 같이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안 후에 스티바A 크림을 보습제와 함께 바르고 그 다음에 노스타나겔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걱정되시면 스티바A는 자기 전에 바르시고 노스타나겔은 오전에 바르는 식으로 시간차를 두셔서 쓰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컬 브로즈 약둥이와 닥터 신동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보아요. 그럼 안녕. 안녕. 노니노 아디오스님. 와, 내용보다는 설명해주시는 선생님 얼굴이 완전 연예인 비주얼이라서 그게 더 충격이네요. 허덜덜덜덜. 감사합니다.